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타. 자, 오늘은요. 오늘의 주제, 짝남, 뭐 썸남,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 까롱까롱 마카롱 타로 귀여운 애들이 뼈를 때리는 이 마카롱 타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남의 속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 뭐 연애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쩌자는 건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며, 이 썸남, 뭐 짝남이 됐든 뭐두 분과의 관계는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먼저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선택지는 자, 위기에 뛰어들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실 때 스타일 자체가 가만히 있는 거는 도저히 못 참아요. 먼저 돌직구 날려야 됩니다. 그런 스타일이신 분들은 첫 번째 선택지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 슬로우 다운이에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 싶으시다. 자, 그분으로 인해서 연애의 감정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서로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선택지를 슬로우 다운이에요. 한마디로 천천히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힐링이라는 키워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러시다면 세 번째 선택지. 자, 네 번째 선택지는요. 그 사람이 정말 못 견디게 좋습니다. 썸남, 짝남인데 느낌적인 느낌이 여러분들이 좀더 좋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든다면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아셨죠? 타로를 먼저 오픈했고요. 자, 요 선택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까롱까롱 마카롱 타로로 짝남, 썸남, 자,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짝남, 썸남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리스크입니다. 돌직구 스타일이신 여러분들, 연애 스타일, 돌직구 스타일이신 분들, 자, 그 선택지가 될 거고요. 자, 까롱까롱 마카롱 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까롱까롱 마카롱 타로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태양이고 운명의 수레바퀴고요. 여기 사랑입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사람의 성향은요, 금사빠예요. 여기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그런 타로가 나와줬고요. 이게 결론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금사빠니까 금방 사랑이 식는다는 것도 해당 되겠지만 이분은 조금 자기 스타일대로 연애가 이끌어 가야지
오래 가시는 분이세요. 고집이 세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연애에서 스텝 바이 스텝이고 그걸 자기 위주로 끌고 가야지만 만족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존심이 세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자, 손잡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키스도 자기 생각대로. 자, 이분이 원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분의 성향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자, 여사제니까 조금 날카로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황금의 동전인데 이 타로에는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싶을 만큼 황금의 동전이 많습니다. 그거는 첫인상은 일단 좋았다는 건데 여러분이요, 쉽게 남자들이 다가가는 그런 건 아니세요. 뭐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살짝 거리를 두셨을 거고요. 자, 꽤나 오랜 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 결과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변화와 변덕이에요. 저 사람은 남자가 많겠구나. 내가 어리숙하게 접근했다가는 초반에 대타게 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많이 여러분들을 어려워했고요.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성격이 좀 급하신데 돌직구 날려서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표현하지 마시고요. 자, 이분들이 운명의 수레바퀴고 태양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연애의 스타일. 심사숙고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먼저 마음을 표현하시면 이런 분들은 두세 발자국이 아니라 열 발자국 뒤로 물러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면 이분들이 알아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이쯤 됐으면 내가 한번 고백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때 이분들이 얘기를 해올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좀 살살살살 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SNS 사진을 바꾼다든지 요즘 그 태연님이 부르신 노래 있죠? 웬 뭐뭐뭐뭐뭐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그런 노래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좀 살살 긁어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지. 결코 태양, 운명의 수레바퀴 여러분들을 놓아버리실 분들은 아니시라는 거. 절대로 먼저 고백하지 마세요. 이분들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자신이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걸면,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금사빠, 감정이 식어버려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냥 금방,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뭐 아무리 길어져도 한달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만 풍겨주시고,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다. 우리는 짝남, 그리고 썸남, 너는 나랑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다. 내 옆에 네가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연락 조금 자주 해주시고, 그 정도. 자, 그리고, 여기서 질투를 유발하는 건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켜보고 있는데, 질투를 하자고 괜히 다른 남자를 끌어들였다가는, 아, 쟤 원래 저런 애야. 맞아. 주변에 남자 많고, 그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운명의 수레바퀴. 자, 나와줬고요. 제너럴 리딩 많이 보신 분들이시라면, 요 정도 나왔다면 느낌적인 느낌 아실 거예요. 거의 요거는요, 그냥 썸이나 짝남이
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사귀는 정도까지는 무조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뒤집어 엎는 거라서 제가 뭐 이거를 뭐 결혼까지 간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도 예, 두 분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되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연애까지는 가실 겁니다. 따로 만나고 뭐 데이트는 무조건 하실 거니까 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짝남의 속마음, 뭐 썸남의 속마음, 뭐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서 과감하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됐겠죠? 내 사랑에 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좀 마음이 급하셔도 워워 하셔야 돼요. 워워. 예, 돌직구 날리지 마시고 절대 마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자,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좋아요. 자, 사랑입니다. 사랑. 분명히 연애까지 갈 건데 속도 조절만 조금 하시면 되고 워워 하세요. 워워. 그리고 행여라도 이분들이 있을 때 다른 남자랑 전화 통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른 남자랑 얘기하면서 웃지 마시고요. 예, 이분들은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 자, 눈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 좀 까탈스러워요. 조금만 참으세요. 예, 절대로, 예, 나는 솔로다, 나는 주변에 남자가 없다, 난 지고지순하다, 이런 거 어필해 주셔야 돼요. 자, 아셨죠? 그러면, 잘 되실 거예요.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금방 고백해 올 것이고, 고백해 오면 덥석 물어버리세요. 밀당하지 마세요, 절대. 그럼 또 멀어집니다. 절대 밀당하셔야 될 분들이 아니세요, 이분들은. 자, 아셨죠?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짝남 혹은 썸남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고요. 자, 슬로우 다운이에요. 연애를 좀 천천히 시작하시는 분들. 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선택지가 될 거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들 그냥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뭐 스킨십 진도가 좀 빠를 수 있고 대책 없이 밀고 들어올 수 있고 갑자기 결혼하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허언증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가자면 여기 이렇게 칼, 또 칼이에요. 그리고 또 칼이 꽂혀 있는 이 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가면은 이 연애는 자, 요것뿐만 아니라 모든 연애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요. 연애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마음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 연애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겁내고 있고요.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이분은 모른다는 거. 자, 그 사람의 성향은 말씀드렸죠? 돌직구 약간 허언증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대책이 없을 수 있지만, 이분한테 끌려가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 측은지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거는 살짝 인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고 외로워하고 나는 좀 남자가 없다는 걸 티를 많이 내셨을 거예요. 이성이 없다는 걸.
그래서 측은지심이 발동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드려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연애를 오래 쉬었고, 연애를 전혀 모르고, 저 사람은 뭐 눈만 높고 콧대만 높았지, 사실 연애에서 젬병이고, 내가 다 가르쳐야 되고, 연애에서는 쪼렙이고 그냥 겁에 질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점점점점 여러분들을 알아갈수록 그런 생각이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말탄 기사고 말탄 컵이에요. 지팡이와 컵입니다. 대책 없이 전차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들이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옳을까요? 그냥 하잔 대로 하세요. 자, 이 관계는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니까 이거는 두 분은 인연이에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랑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썸이 됐든 짝남이 됐든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될 것이고요. 자, 사귀었다가 헤어져도 금방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오래 남아있는 전남친이나 구남친, 굿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는 관계의 발전을 시키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분이 턱 걸려 있어서 다른 뉴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천천히 가다가는, 예, 이건 뭐, 연 단위로 끊어야 돼요.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절대 발전 안 됩니다. 그냥 우당탕탕 하자는 대로, 예, 가십시오. 가서 되돌려 버려도 돼요.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거, 이건 뭐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좋은 사람 잃을까봐 그런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헤어져도 여러분 주변에 남을 거고요. 계속 연락을 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양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런 지팡이들이 많으니까 이분은 살짝 연합니다. 연하 있을 거고요. 자, 연상이라도 철이 없을 거예요. 이건 연하예요, 연하.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많겠네요. 뭐, 괜찮아요. 그런 거, 조건 따지지 마세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시나요? 이분들 앞에만 쓰면은? 나는 나이도 많고, 뭐, 이것저것, 뭐,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분명히 잘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운명의 수레바퀴니까 인연이고 잘 되실 거고, 사랑까지 낳아줬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세요. 예. 그거 진짜,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리 쫄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분들은, 예, 전차예요. 자, 뒤끝이 없는 분들이시고요.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1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들이고요. 자, 믿고 마음을 여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있죠. 내 동생은 나만 때려야지. 예, 다른 애들한테 어디 가서 맞고 좀 들어오면 뚜껑 열립니다.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분이 여러분들과 뭐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 거고 의견 대립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다치고 들어온다? 뭐 마음에 상처 입고 들어온다? 이거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 들이받고, 뭐 능력은 조금 부족하고 어설플 수 있지만 마초, 상남자예요. 다 어디 들이받고 오실 거예요. 자, 이분들 좀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두 분은 인연이고요. 두려워하실 거 없고 이분들을 믿고 한번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
되게 오래 여러분들 주변에 남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관계, 연인까지 갈수 있는데 설사 헤어지셨다고 해도 그리고 계속 지켜만 볼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벽을 치셨다고 해도 이분들 금방 사라지실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꿋꿋하게 남아 계실 거예요. 의리파입니다, 의리파.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이 올리원이 아니라는 것이 신경에 거슬린다. 당신이 올리원이 아니라는 것이 신경에 거슬린다. 뭐 신경에 거슬리긴 해요. 근데 그뿐이라는 거. 이분들 절대 그런 걸로 태클 걸거나 그럴 분들 아니시고 설사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연인 사이가 있거나 뭐 그래도 계속해서 돌직구 던질 거라는 거. 그냥 모른 척눈한 번만 질끈 감고 이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는 거 저는 간곡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썸남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썸남, 짝남. 자, 힐링이에요. 자,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다. 이 사람 생각만 해도 배시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신 분들을 위한 선택지고요. 까롱까롱 마까롱 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여기 보시면요. 조금 부정적이에요. 악마도 있고요. 무너지는 탑도 있고, 그다음에 칼에 찔린 여기 잠옷을 입은 귀여운 아이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분이 하는 짓이 조금 귀엽습니다. 그죠? 요거 봐라. 그래.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분한테 충분히 표현을 하셨는데, 이 썸남과 짝남은 알든 모를 듯 살짝 거리두기를 하고 계세요. 아주 귀엽게 놀고 있어요. 그죠? 조금 나이가 많거나 동갑입니다. 예. 근데 요거 뭘까요? 자기가 잘난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성향은 자존감, 자신감 뿜뿜입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런 근자감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고요. 이분이 이게 그 연애로 가지 못하고 짝남이나 뭐 썸에 머물러 있는 건 그겁니다. 이 사람의 근자감, 살짝, 마음을 먼저 표현하신 여러분들의 탓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자, 태양이고, 여사제니까, 표정 관리만 하고 있는 건지, 거지, 이분은 한 방에 여러분들한테 갔습니다. 아, 갔어요. 그걸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어도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홀딱 빠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사자를 길들이는 힘의 타로입니다. 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즐길 만큼 즐기자가 이분들의 지금 자세입니다. 자, 나는 아쉬울 거 없고, 쟤는 분명히 날 좋아하고 있고, 언제든 내가, 보험처럼 얘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랑 놀 만큼 놀고, 얘 손을 딱 잡으면 이건 게임이 끝난다. 이건 거의 뭐다 잡은 물고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분, 예, 겁을 좀 주시면 돼요. 야, 너 웃기지 마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요거 봐라.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이성 만나면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나는 네가 좋아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거지.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는 이거야. 나한테 예, 차단각이다 바로라고 이분을 깜짝 놀래켜 주시면 돼요. 좀 충격파를 주십시오. 나너 아니었어. 너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그런 티를 팍팍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무너지는 탑과 이 칼에 찔려 있는 요거 굉장히 겁이 나서 아이쿠야, 여러분들을 놓치기가 싫어서 급발진하실 거예요. 자, 요런 분들이 이시니까 성향, 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너무 마음을, 먼저 표현했어요. 그게, 예, 살짝 마이너스인 요소기 때문에 너 없어도 난 괜찮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솔직히 시원스럽게 뭐 사랑이라든지 그런 타로는 나와주지 않았는데요. 마이너 타로로 의미는 좀 약하긴 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거는 결혼이라고 해서 꼭 결혼은 아니고 두분 사이는 어쨌든 예, 굉장히 가까워지실 거고 요거는 썸은 일단은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단계는 탈피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달려 올 것이고요. 너 없어도 아쉽지 않다는 거 이런 거 보여주시면 궁극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광대니까 좀 충동적이신 분들이에요. 지금 보험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예, 결단력도 있으시고요. 아, 여러분들에게는 이 역시 마이너타로예요. 의미는 조금 약해서 그렇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에 꽃이 피었고 그 꽃을 여러분들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아이쿠야, 아뜨거워해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지금 요 악마, 요 데빌이 좀 걸립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금사빠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예, 자만심, 자존감에 여러분들이 예, 기름을 끼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네, 제가 뭐요 정도 말씀드리면 느낌적인 느낌 충분히 오셨을 거라고 자,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너무 오래 끌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자, 충격요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충격요법을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아예 그냥 차단각 박아버리세요. 그냥 차단각.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SNS만 차단하시고 연락처는 살려주신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깜짝 놀라, 야, 너나 차단한 거야?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게끔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야, 썸인데 나는 이런 거 의미 없다. 예, 그렇게 단호하게, 예, 충격파를 지금 당장 주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너무 편안한 사이. 그리고 그냥 얘는 내 옆에 자동으로 있는 사이.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 관계부터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청산하신다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상이 되실 거라는 거. 예. 세 번째 선택지.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짝남, 썸남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래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선택지고요. 자,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네 번째 선택지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서
일단은 칼이고, 이 심장에, 예, 칼이 또 찔려 있습니다. 귀여운 애기 천사들이, 예, 푹푹푹푹, 예, 이 하트를 칼로 찌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셨어요. 자, 사랑받고 싶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요, 이거는요, 지금, 예,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재시고, 너무 밀당하셨고, 이분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으십니다. 이 사람과 사귀게 되면 저 사람이 궁금하고, 저 사람과 사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궁금하고, 변덕을 상징하는 다리 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 무서운 이 악마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고요. 완성의 타로가 있으니까 이건 뭐 썸남은 아니에요. 썸이 아니고 충분히 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 사람의 성향 말씀드릴게요. 태양이고 여기 힘의 타로 나와 있고 전차의 타로 나와줬어요. 무난하고 연애에서 절대 문제가 없으시고요. 심판의 타로 있으니까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예, 알아가고 뭐 사귀게 되고, 예, 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세요. 연애 스타일 자체가 뭔가 특이사항이 있으시다거나 뭐 금사빠라든지 그런 거 절대 아니시고요. 뭐 바람을 피신다거나 그런 스타일도 절대 아니세요. 이분들은요, 한 사람과 굉장히 오래 가는 게 연애 성향 자체가 그래요. 거의 첫사랑과 결혼한다.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신데, 그런 사람의 마음에 지금 칼을 겁나게 지금 갖다 꽂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밀당하시고, 너무 재세요. 자, 눈이 높은 거를 떠나서, 그냥 만인의 여인, 예,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만 같고,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첫인상 어땠을까요? 자, 월드 완성. 자, 그리고 여기 칼을 들고 있는 여인이에요. 좀 시크함? 센 언니? 근데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전차 있고, 태양 있고, 이분들도 도망가신다던가 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예. 들이대 왔을 것이고요. 예, 첫인상 굉장히 좋았어요. 예, 뭐 지켜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복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게 이분들이시고요. 자,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처음엔 예쁘고 좀 큐티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로 여러분들을 생각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얘 무서운 애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청순하고 지고지순하고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밀당도 잘하고 진짜 진짜 나쁘게 데빌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이성을 갖고 노는 거예요. 아, 저 나를 갖고 놀아. 나를 바보 만드네. 쟤좀 무서운 애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요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네요. 귀여운데요? 귀여운 뭐예요? 심장에다가 칼을 갖다 꽂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분들은 깜짝 놀라서 거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느 정도는 좀 닫았어요. 야, 자꾸 이러다가 내가, 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쟤 무서운 애구나.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좀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자, 태양이고, 마중물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좋다. 이 썸을 연인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 괜찮아요. 태양, 심판, 전차,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타로가 나와준 거예요. 놓치기에는 살짝 아까우신 분들이니까 더 이상 재거나 밀당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갈까요? 예. 여러분들이 또, 예, 뒤통수, 제가 자꾸 나쁘게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 이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뒤통수, 또, 이거는 등에다가 칼을 꼽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장에다 칼을 꼽는 거라면, 예. 여러분들이, 변심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분들은 끝까지 가요. 그냥, 예, 뭐 말하지 않아도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애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아니세요. 주변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만나면 그냥 무던하게, 그냥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뭐 사귀고,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뭐 결혼하는 거고, 뭐 결혼하니까 애기 낳는 거고, 뭐 그게 뭐 인생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이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재미가 없어지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만, 예, 그냥 마음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이거는 거의 늙어 죽는 것,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악마, 예. 요거 여러분들. 마음, 이분뿐만이 아니라 너무 밀당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네, 그게, 연애를 좀더 썸이나 짝남 없이, 없고 더 발전적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이라는 거. 네,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얼른 가서, 예, 얘기하세요. 분명히 각 잡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은근슬쩍 안 돼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은근슬쩍에 지금까지 좀 마음에 상처 입고 계시니까 각 잡고 얘기하십시오. 각 잡고. 예, 그런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자, 가볼게요. 이것은 조금 특별하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특별하신 분이에요.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2021년 지금 짝남, 썸남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있으시다면 요거 지금 들어온 거예요. 초반에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좀 잡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너무 밀당하지 마세요. 마음의 정리부터 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